전자파가 아무런 피해가 없다. 그러면 성산포도에 그대로 하지 왜 피해가 없는데 오느냐, 여기서 답변이 막히고 있습니다. 실측을 해서 증명을 해보이고 또 구함도 가보고 이렇게 해서 전자파에 대해서는 전혀 더 이상 이제 문제를 삼지 않는데, 지역에서는 이제 주민들께서 심리적으로 굉장한 그러한 그 공포심을 가지고 계셔서 현재까지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. 저는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. 특히 군인 중에 레이더 부대, 포병 부대 근무한 분들, 은퇴하신 분들이 정부 차원에서 모집을 해서 들어가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, 전문가들이 와서 사는구나, 그래서 안심을 할 수 있고, 그래서 그런 마을을 조성하는데 국방부에서 앞장설 수 있습니까?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문제인지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. 의원님께서 그런 필요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마을 저 스스로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마을에 집을 구입해서 더가 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장관님도 은퇴하시면 거기 와서 사시겠다는 말씀을 좀 주시면은 국민들께서 많이 안심을 하실 거예요. 그 기지 안에 제가 가서 몇 시간이고 서서 한번 전자파가 위험하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겠다, 당신 여기 와서 살아라 하는 말씀을 해서 제가 그럴 용의가 있다고 답한 적도 있었습니다. 지역에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럴 용의가 있음을 제가 답변드립니다. 저는 발표되자마자 그 지역 인근 마을에 빈집을 구해서 들어갈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.